그 건강 수명을 늘리는 법. 아,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네. 여섯 개 중에서 첫 번째가 건강이잖아요. 아, 네, 네, 네. 장수인의 첫 번째 조건이 뭐요? 장수인의 첫 번째 조건이요? 운동 잘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일단 좀 오래 살아야 되잖아. 네. 그래야 장수인이 되는 네, 거지. 그쵸, 그쵸. 오래 네, 그렇죠, 그렇죠. 오래 살아야죠. 그죠. 네. 장수는 축복이어야 되는데 네. 아프면 축복이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저주가 되는 거지. 네, 네.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이 몇 년 아프다 죽을 것 같습니까? 한 10년 아니지 않을까요? 13년에서 15년을 오. 아프다 죽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평균 수명이 한 83세 전후예요, 지금. 네, 네, 네. 83세 전후니까 13년에서 15년 아프다면 60 중후반부터 아프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생, 노, 병, 사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잖아. 네네네. 태어나고 네. 늙고 네. 병들고 네. 죽는 거는 그 누구도 거역을 못하지. 근데 병이 오는 건 왜 오는지 알아요? 잘 못 먹고 잘 못 움직이고 오는 거. 아,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젊은 사람들은 암이 잘 안 걸리죠. 네. 그러니까 면역력도 있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괜찮거든. 네네네. 근데 이걸 이제 60 먹은 사람이 60년 썼으면 네. 이게 차 그쵸. 차도 연식이 되면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네. 건강 저축을 해야 돼. 그래서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그쵸, 같아요. 의미 없죠. 근데 장수인의 비결이 뭐냐면 일단 오래 사는데 대다수 보면 일을 해요. 장수인들이. 그러니까 뭐 그 유럽이라든가 이렇게 장수 마을들 보면 네. 불가리아 뭐 이런 나라들 보면 네. 잘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장수를 해. 그 장수인의 비결이 첫 번째가 일이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친구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사고가 굉장히 긍정적이야. 네. 제가 그 세계 테마기행을 잘 봐요. 네. 그 연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를 잘 안 봐. 네. 그냥 뻔해. 네. 네. 어? 네. 그 저도 그 KBS 주말 드라마 막 목욕탕 찍 사람부터 해가지고 네. 많이 봤어요. 그냥. 그런데 네. 패턴이 똑같더만. 그렇죠, 그렇죠. 네. 다섯 명이 주인공이 나오면 일단 네. A, B, C, D 그러니까. A 막 사고 치고 막 해서 뭐 갈등해서 이거 마무리되면 B로 가고 네. 패턴이 똑같지만 네. 그 막장 드라마 만들고 네, 네. 이 여자들은 우리 딸이나 집사람은 아직도 그걸 그 보험회사 강의 같은요 네. 보험회사 그 설계사들 보험 아줌마들 아침에 강의 들어가면 못 들어와 왜요? 아침 드라마 보느라 야 그래서 그 건강 수명을 만들려면 첫 번째가 일을 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네. 그 보고서 많아요. 친구가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사고가 긍정적인 사람들 네. 이게 첫 번째 조건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 수명은 첫 번째가 공부를 해야 돼. 병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내일 이 강의를 해요. 네. 건강 관리 강의를 하는데 내가 닥터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내 얘기를 해줄 거예요. 병에 대한 공부. 병에 대한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네. 혈압약을 먹은 지 오래됐어요. 네. 엄마가 혈압이야. 아, 네. 그래서 20년 이상을 먹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해요. 헬스를 네. 지금 20몇 년째 하고 있고 등산을 네. 한 30년 했어요. 네, 네, 네. 백두대간 네. 지금 세 번째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백두대간 한번 가보세요. 네. 도전 한번 해보시라고. 네. 너무 좋아. 전 구간이 한 20km였는데 8시간 반을 탔어요. 그 어떨 때는 같은 20km인데도 난이도가 있는 데가 있고 네. 이렇게 난이도가 이제 높지 않은 데가 있고 막 이 일에 가는 데가 있어요. 6월 첫째 주 4일 날 무박으로 저기 두타산 청옥산 네. 백봉령에서 31km 정도 돼요. 그럼 산에서 시간당 2km. 네. 그럼 몇 시간을 가야 돼? 14시간 이상을 가야 그쵸, 돼. 그쵸.
그래서 이제 들머리에서 그 두타산 청옥산이 명산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가는 친구들 보고 이제 다들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네. 힘드니까 여름이라도 네. 힘들어요. 네. 그러면 이 형 그러지 말고 우리 들머리 날머리라고 네. 하는데 그 네. 거꾸로 우리 두타 청옥을 가서 중간에 빠져오면 24km예요. 네. 그럼 6, 7km를 벌잖아요. 네. 그러면 2시간 반을 버는 거예요. 거기다가 도저히 힘들면 중간에 백하면 되고 네. 그러니까 두타산 청옥산은 가고 싶은 거지. 근데 왜 가느냐? 가면 달라져 몸이. 그래서 병 내가 그걸 왜 했냐면 혈압이 있어서 아, 네네. 혈압 관리 약으로 혈압 관리 한다면 안 돼. 그 보조 수단이지. 그러다가 여기가 요 여기 편협회 연수원이 여기 있어요. 아, 네네. 편협회가 여기다가 지금 강남으로 이사했는데 거기서 미팅 좀 하자고 해다가 여기 아까 스타벅스 거기가 이상하다라고 도로가 네. 아주 신호 받으려고 뛰다가 접질려가지고 복숭아뼈를 다쳤어. 부러진 거야. 네. 복숭아뼈 부러져가지고 이게 뚝 하는데 인대가 나간 줄 알았어요. 네. 뼈가 나가는 게 낫습니다. 인대보다. 네. 그래가지고 헬스하고 등산 나이든 거를 못하고 이거 기부스 했잖아요. 아. 기부스 하고 그때가 이제 그 10월 말쯤 11월 달쯤이었어요. 네네. 11월 초쯤 됐나 보다. 네. 그 기부스 하고 목발 짚고 다니는데 그 송년회 못하지.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기부스 풀고 한 4개월쯤 됐을 때 이제 옛날로 말하면 신정망년회로 이제 해가지고 한 달을 내리 이제 마신 거지. 그때 운동은 안 하고 네. 그 6개월이 됐는데 네. 당뇨가 온 거야. 네. 당화 혈색소를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네. 공복혈당은 들어봤죠. 네. 공복혈당은 전날 뭘 먹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네. 당화 혈색소는 3개월 평균치야. 아. 그래서 내가 그 한 12년 전에 갑상선 암이 왔었어요. 네, 네, 네. 그 암 걸려도 돈 별로 안 들어가. 아, 그래요? 국가가 또 돈 크게 안 들어. 그래서 이제 그 다니는 병원을 네. 3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고 뭐 네. 이것저것 피 검사 늘 하고 네. 당뇨가 와가지고 삼성병원을 갔는데 네. 당화혈색소를 처음 본 거죠. 네. 의사한테 되게 여담 맞은 거야. 여잔데 네. 네. 급성 당뇨라고 나 했더니 세상에 급성 당뇨가 어딨냐 없다는 거야. 네. 네. 무지한 거지. 가지고 그 의사가 아 내가 여기 지금 이 병원을 10년을 다니고 있는데 네. 그 원장님이 급성 당뇨라고 네. 거기 그래도 동네 병원인데 외과 내과 정형외과 한 4개가 있어요 과가. 네. 그랬더니 급성 당뇨는 없고 가서 10년 동안 피검사한 검사 기록을 달라고 하면 준다. 받았어. 네. 받아가지고 왔어요. 네. 의사를 보여주니까 이게 5.7 이하가 당화혈색소가 5.7 이하가 정상이고 네. 5.7부터 6.4까지가 당뇨 전 단계야. 이 당뇨 전 단계라는 얘기 뭐냐면 네. 당뇨로 넘어갈 확률이 높은 사람이야. 근데 그걸 보니까 다 6.0, 6.1에서 왔다 갔다 한 거야. 네네.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였는데 네. 당뇨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네네. 운동을 하고 등산을 해서 아. 유지가 된 거야. 그리고 또 공부를 해보니까 혈압이 있는 사람은 혈압약을 먹으면 네. 당뇨가 와. 아. 당뇨가 오는 사람은 혈압이 와. 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혈압약을 20년 먹었는데 모르면서 이제 운동을 한 거죠. 네네. 그 운동을 한 이유는 옛날에 젊을 때 그 유용만 박사가 네. 이걸 많이 하니까 뭐 월화수목금토 막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네네. 와 지방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근데 아무나 합천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담당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강의하고 내려갔는데 네. 2시까지 먹었어. 그리고 아침 8시에 또 강의가. 네. 올라왔는데 안 좋더라고. 병원에 그치. 갔더니 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기 책 추천사 써준 유영만 박사가 네, 네. 헬스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헬스를 했는데 6개월 만에 괜찮더라고. 오. 그래서 이제 헬스를 혼자 한 게 아니고 집사람 손잡고 네. 끌었는데 일단 3개월을 끌었는데 집사람은 3일 다니고 왔나. 네. 그래서 당뇨가 온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알았죠. 그래서 내가 이 등산을 다니고 헬스를 한 게 네. 강의 체력 때문에 다녔는데 네. 이게 신의 한 수였구나. 아.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 병원에서 혈압이나 당뇨는 식이요법을 얘기를 해요. 네, 네. 당뇨는 1년에 한 번씩 식단 교육시켜요. 근데 그대로 하면은 네. 굶어주고 배짝 말라. 네, 네. 그리고 내가 이제 활동을 하니까 이틀은 아니 두 끼는 세 끼 중에 두 끼는 바깥에서 사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식단 조절이 안 돼. 그러면 이건 이제 자위인데 스스로. 네.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고 네. 헬스하고 등산 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60 넘어서 백두대간 간다는 게 네.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죠. 네. 그냥 만져봐요. 네. 그러니까 배는 이게 뭐 이걸 해서 그런 거고 네. 근데 배만 빠지면 몸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병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근육 조직을 해야 돼. 네. 제가 2019년 5월 달에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어요. 네, 네. 운전석을 스타렉스가 받아가지고 네. 나를 받은 거지 이렇게 네. 여기로 네. 시커먼 게 들어오는데 네. 그때 느낀 게 죽는구나 네. 기절을 했지 네. 그 자리에서 폐차시킬 정도였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갈비뼈 다섯 대 부러지고 네.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가지고 네. 피가 고이고 네. 여기 반기부스 여기 반 여기 이제 다리하고 여기 왼쪽은 부러지진 않고 네, 이 네. 그래서 반기부스를 했는데 네. 그 보험회사에서 그 CCTV를 그 보고서 네. 이거는 사망 사고지 근데 내 스스로 이제 느낀 게 네. 그 근육 운동을 해서 네. 근육이 좀 받아준 것 같아. 천만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40이 되면 1년에 1%씩 근육이 감소한대요. 아,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고관절 넘어 쓰러지면 고관절 그렇죠. 다치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여기에 근육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받쳐주는 히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산을 하니까 히프가 근육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 저축은 그래서 네. 헬스 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걷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걷기를 하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인의 뭐 3, 40%가 네. 당뇨 전 단계 네, 네, 네. 이상이라고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3, 40%는 당뇨 환자라고 그래요. 네, 병원에선. 네. 근데 음식을 먹고 바로 걸으면 당뇨는 최고야. 그 이번에 또 공부를 했잖아요. 또 네. 등산할 때 올라갈 때는 심장에 좋고 네, 네, 네. 내려올 때는 당뇨에 좋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홍해걸이라고 네, 알죠? 네, 네, 네. 그 와이프 덕에 사는 친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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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 친구가 테레비에서 그 이거는 뭐 맨날 까먹으니까. 네. 근데 오늘 강사로 돌았는데 그 테레비에서 나와서 이제 그 뇌졸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한국 사람들 네. 사망이 심혈관 질환하고 암 환자하고 네.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 양반은 심혈관 질환에 특히 풍 맞는 거에 대해 거품을 물어요. 무슨 얘기냐 하지정맥 아시죠? 네. 하지정맥 이렇게 혈관 띄어내잖아요. 네, 네, 네.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하지정맥이 네.
띄어만 낼 일이 아니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피가 돌다가 네. 여기서 막혀서 이게 튀어나온 거. 그렇죠. 그게 심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으로 죽고 아. 여기서 막히면 뇌졸중, 네. 뇌경색이 되는 거야. 그럼 사는 소리가 암은 안 됐지만 네. 본인이나 가족도 일정 기간 이후에는 서로 정리가 된다 이거지. 근데 풍 맞은 사람들을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경증 환자라는 거야. 보이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지. 근데 특히 이 머리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네. 그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못 죽잖아. 그쵸. 자살도 못 해. 네. 그게 사람이 그 가족도 힘들지만 그 사람이 어떻겠냐 이거지. 그쵸. 그래서 이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등산을 굉장히 강추를 하는데 아까도 등산 요새 다음 매일 산악회가 있더라고. 네. 젊은 애들이 갔더라고. 그래요? 처녀 총각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 딸내미 친구가 산에 빠져가지고 네. 딸내미가 갔다가 반 죽었다 왔더라고. 요즘 2030 사이에서 등산 유행. 장비도 없이 갔다가 네. 개고생하고 왔는데 그리고 건강 수명에서 마지막에 건강 검진이라고. 아직은 이제 나이들이 있으니까 네. 건강 검진 안 하는데 지금 직장을 그만뒀으니까 검진 잘 안 하죠. 그렇죠. 돈 들여서 네. 해볼 필요는 있어. 알겠습니다. 젊은 사람도 안 걸리잖아. 네,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하루아침에 인생 캔슬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작가님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 따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 아내분하고도 헬스장 같이 다니고 가족 관계가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데 그 행복한 가족 관계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있죠. 네. 부부 사이는 먼저 아까 얘기했던 가족, 네. 와이프에서 네. 남편에서 네. 가족이 됐다가 네. 친인척이 돼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정상적이지 못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가 지금 아들이 아직 자리를 못 잡고 그러니까 지금 인천공항에 네. 비정규직으로 300만 원짜리 대학 전자공학과 나왔는데 네. 어떻게 애가 딸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네. 뭐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잘해요. 네. 학교 다닐 적에 뭐 그러니까 종교회장을 하고 네, 뭐 했던 네. 애라. 얘는 그게 안 돼. 아들이 누구 닮는지 알아요? 아들이요? 네. 나중에 결혼하면 아들이 누구 닮을 것 같아? 누구 닮아? 엄마 닮아, 엄마. 아, 그래요? 딸은 아빠를 닮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박사님이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외탁이야. 아들은 외탁. 그러니까 둘째부터 이제 막 섞여서 나오는데 네네. 첫째는 첫째 딸은 아빠, 네. 첫째 아들은 엄마를 닮을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나 기질은 이제 섞어서 네네. 나오는데 네네. 그 외모는 이제 대개가 그런 네네.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네. 그 네 식구가 영화도 자주 갔어요. 영화도. 가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같이 다니다가 네. 이렇게 보면 막 우리 이제 아들하고 나오는 막 거품 물고 신나게 보는데 네. 둘이 자. 자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막 눈물 흘리면서 네. 보는데 아들하고 나오는 지겨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들하고 나는 막 그냥 뭐 부시고 막 익사이팅한 걸 좋아하는데 네. 그 저쪽은 멜로 이런 것들 감성적인 네. 그쵸, 걸 좋아하더라고. 그쵸, 그쵸. 그래서 지금은 따로 가. 따로 가고 그리고 매년 여름휴가를 같이 갔고. 근데 요새 이제 아들 때문에 이제 좀 뜸했는데 이제 자리 잡으면 다시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헬스장에 친구 하나가 참 부럽더라고. 옛날부터 매주 한두 번은 식구들하고 밥을 먹더라고. 그러면서 술을 좋아하니까 딸 둘이 아들 하나인데. 네. 둘째 딸하고 이제 아들하고 차이가 나이가 한
7, 8년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딸들 그 대학 다닐 때부터 술을 같이 먹더라고. 그리고 여행 꼭 가고. 부럽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큰 딸, 작은 딸이 거기는 뭐 아버지도 일찍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딸하고 사이하고 늘 같이 하고 그런데 부럽더라고. 그래서 행복한 가족은 결국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은퇴 퇴직 관련된 은퇴 설계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그 행복한 가족, 행복한 부부 뭐 이런 것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다 그런 건데 식사 자리 식사 잘 못하지 서로. 그렇지 바쁘니까요. 아, 만나기. 그러니까 그 식사 자리 자주 만들고 영화도 가끔 보고 영화 여행도 다니고. 저는 이제 우리 딸한테 조건을 사위 조건이 한 달에 한 번은 아빠랑 산에 가는 거니까 그건 너무 심하고 분기 한 번. 알았어 분기 한 번. 그냥 대화를 좀 많이 하고. 그렇군요. 그 이제 퇴직 후 이제 인간관계가 다 끊긴다고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새로운 이제 퇴직 후에 친구들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참 이 부부 관계도 이거 우스갯소리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남자들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동시에 입원을 한 거예요 병원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다쳐가지고 와이프한테 맞은 거다. 그러니까 40대는 왜 맞았냐니까 와이프 이제 외출하고 들어오는데 어디 갔다 왔냐고 묻다가 저거 맞은 거야. 그 50대는 따라 나서다가 와이프 외출하는데 따라 나서다가 이게 일본 말로 누리오치바라고 그래요. 퇴직한 50대 친구도 없으니까 마누만 붙잡고 다니는 거야. 60대 60대는 이제 살 닿았다고. 70대는 살 닿았다고. 눈 마주쳤다고. 80대는 아침에 눈 떴다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그 부부와의 관계도 정말 이게 연애하듯이 이제 그 해야 되는데 그 잘 못하고 가장 좋은 친구는 일단 와이프 배우자거든. 그 사람들을 관계를 좀 잘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려면 그 산악회라든가 이런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면 그 산에 가면 산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우리 집 사람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그대보다 어린 사람하고 놀지 마라. 우리 집 사람은 인간아 그래요. 이제 세월이 가니까 그 우리 나이쯤 되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뭐요? 집 사람, 와이프, 마누라, 부인, 애들 엄마. 그렇게 애타게 찾는데 그 애타게 찾는 와이프가 필요로 하는 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뭐요? 첫 번째가 돈, 건강, 찜질방, 노래방, 그리고 딸내미. 딸내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가 그래요. 그 불편한 게 한 가지가 있어. 서방. 실제로 일본의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일본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할머니, 장수하는 할머니들은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할머니들은 없는 할머니보다 단명해. 근데 남자들은요, 와이프 있는 사람들이 더 장수하고. 그러니까 남자나 애물단지, 짐덩어리, 사고덩어리. 그 하다못해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 여자들은 이름이 젊을 때는 없어지는데 나이 먹으면 이름을 찾아. 남자들은 젊을 때는 이름이 있는데 나이 먹으면 이름이 없어져. 아, 통일돼 버려. 일시, 영식시, 일식시, 부식시, 삼식시. 영식시. 사랑스러운 영식시야.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사람. 일식시. 집에서 한 끼 먹는 사람. 이건 귀여운 일식시지. 두 끼 먹는 사람, 그냥 두 식시. 세 끼 먹는 사람, 삼식이 세 끼. 세 끼 먹고 간식까지 먹는 새끼, 개새끼. 뭐 이런 우스갯소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아까 얘기한 그 수컷의 비애가 남자들도 보면, 이게 다니면서 보면 참
나이 먹은 남자들은 진짜 오갈 데가 없어요. 그쵸. 특히 도시. 네, 그쵸. 이거 바보들이야. 이거 시골로 가면. 대접받죠. 저기, 토요일, 일요일 날. 네. 지금 어디 사세요? 지금 신림동이요. 신림동? 네. 신림동, 그럼 여기네. 네. 그, 전철을 한번, 첫 전철을 한번 타보세요. 네. 깜짝 놀랄 거예요. 70, 80대에 대기가 70, 80%가 여자들이에요. 오. 어르신들이 네. 바글바글해. 오.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뭐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아. 허들의 일. 아. 근데 여자들은 70, 80대에도 일을 해. 남자들은 진짜 할 게 없어요. 아까 77이 49. 네. 50이야, 70 먹어도.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새로운 친구를 만나려면 네. 산악회 동호회 가입하고 네. 동네 헬스클럽 네. 체육관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스포애니를 다니는데 네. 거기는 동네 사람들을 못 만나요. 네. 아까 다니던 체육관 이런 데는 네. 이제 동네 이제 그 50대 40대도 있고 하는데 네. 거기가 먼저 새로운 친구도 만날 수가 있고 그 투잡 쓰리잡 제가 지금 판촉물 그 체육관에 판촉물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옛날에 그 오파 그러니까 상사 쪽에 있다가 네. 봉제 쪽으로 이제 하는데 네. 그 친구하고 지금 연결해서 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인맥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업체 등록을 했거든 이번에. 네. 네. 그래서 판촉물이 한 1000억 나오는 회사니까. 오. 그래서 1%만 해도 그쵸. 그러니까 스타트가 중요한데 그런 것도 이제. 헬스클럽 통해서 문화센터 같은 데 다녀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엄마하고 같이 살겠지만 네. 네. 나이 40 넘어서 한 50줄에 들어가면 문화센터에 이제 가서 뭐 요리도 배우고 취미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교육도 다니고 네. 배움 카드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나야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당신보다 젊은 사람하고 놀아야지 나이 더 먹은 사람하고 놀면 인간아 끝이야. 조건이 뭐냐면 아프지 마라. 어, 그쵸. 아프면 내버린다. 그렇죠. 아프면 진짜.